전현무 씨라고 혹시 아시죠? 네. 예. 네. 그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어, 대단하신 분 같아요. 똑똑하고 머리 좋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아, 사람 그거 파악, 빼고 다른 사람, 거 사람 파악 잘하고 한량이고 그리고 네. 관심 많고 이성에 관심 많고 네, 그런 쪽으로 좀 궁금해서 어, 한 여자 만족 못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네. 불안 증세가 있어요. 불안증이요? 어. 뭔 불안증?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누군가 만나야 되고 자꾸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뭔지 뭐 문어발 있잖아. 금사빠. 어, 그러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사랑에 식어. 아 그래요? 어, 금방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갈고 뭔가에 미치고 싶어하는 게 많은 친구예요. 내가 봐도 눈을 봐도 뭐를 봐도 이 친구 관상을 봐도 네. 내가 관상적인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 눈을 보고 있으면 뭔가에 금방 미치고 금방 뭔가에 빠지고 싶은데 금방 빠지는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다 자꾸 만나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결단을 짓고 이렇게 하면 자꾸 만나보면서 쉽게 얘기해서 자꾸 다리를 거는 거지. 그래서 자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반응을 주고 뭔가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 친구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이 새끼라고 하려고 그랬죠? 아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또 고소당할라. 근데 이 친구 자체가 그런 기운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왕성한 성욕을 많이 볼 수 있잖아, 사람들은. 네. 왕성한 성욕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자꾸 이 사람한테 잠자리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서 뭐 측은덕거를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번, 예를 들어서, 누군가 했어요. 몇 번 관계가 지나고 나면은, 거기서 재미를, 흥미를 못 느껴. 먹튀?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 사람은 재미를 많이 원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거든, 이 친구 내가 봤을 때는. 네. 뭐 끌어안아도 그냥 계속 잠을 자고 싶고, 그냥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자기만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게, 네. 안 생기다 보니까 자꾸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뭐 광적으로 자꾸 누군가를. 근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 그러다 보면,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꾸 뭔가가, 왜, 금방 실증을 내는 거지. 인형 이런 거 갖고 있다가도, 예를 들어서 이 부채 갖고 이 부채 마음에 안 들면 옆에 부채 만지고 싶고, 이 부채 아니면 이 부채 만지고 싶고, 이거 아니면 오방이 만지고 싶듯이, 자꾸 왜 정신분열이 있는 것 마냥, 이것도 잠깐 저거 잠깐 막 만지고 싶은 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좋아하면 한 여자하고 오래 해서, 뭐 예를 들어 관계를 오래 하거나 뭐 그런 거를 많이 하겠지만, 내가 보면 그런 것보다. 손을 위가하신 거예요, 선생님, 혹시? 아, 왜 그래? 그런 것보다, 이 친구가 봤을 때는, 이것도 잠깐 저거 잠깐 한가에 쉽게 취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보금자리를 딱 잡고, 나이가 젊은 나이도 아니잖아. 이제는 누구랑 살아도 진즉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만족 못 하고, 자꾸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마음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은 잠깐 껐다 거리다가 그냥 끝나는 케이스. 그리고 내가 보고 있을 때 자꾸 어떤 이성을 자꾸 찾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첫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자기만의 뭐 이성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느 누구한테 그 모습을 찾지 않나 라는 그런 것도 내가 보기엔 보이고. 그럼 결혼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여자 금방 만나서 금방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 사건을 머리는 되게 좋은 친구예요. 그럼 잘못하면 이혼도 금방 하겠네. 아, 그것까지 얘기해줄 수 없고. 아,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보기에는 금방 누군가를 만나서 네. 금방 누군가하고 한 1년이나 1년 반 요 한간으로 좀 잠잠해지고 누구랑 뭐 예를 들어 뭐 결혼을 하겠다 하고 내가 보기에는 나올 것 같아요. 머리는 좋은 친구예요. 어떻게 내 정리가 된다라는 건 계산이 너무 뻔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내가 보기에는 빨리 하지 않겠나 라는 거지.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재력이 없겠어 뭐 아니면 무슨 뭐 인물이 없어 뭐 학벌이 없어 안 그래 이 친구 같은 거 남자가 이렇게 봐도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한 금사빠에 먹튀에 아무튼 여기까지만 뭐 내년에 결혼 내년이에요 결혼? 올 연말에 내년 내가 본 결혼을 하겠단 말이야 내가 보기엔 들릴 것 같다. 들린다? 일단 알겠습니다.